비오는 밤에 불청객. 바로 이거야. 이것 좀 봐. 이 신발 옥상에 있던 발자국이랑 크기가 똑같아. 아저씨 운동화가 아니라면? 이 집 아들인 경록이 오빠 신발이 아닐까? 이야, 옆집 쌍둥이들. 안 본 사이에 키가 많이들 컸는데. 맞아. 그 형 키도 크고 덩치도 좀 크고 역시 발도 크군. 범인은 바로 그 형이야. 맞아, 딱 이 크기였어, 그 발자국. 확신하는 내 신발 크기가 똑같아. 범인을 잡은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렇게 나쁜 오빠 같진 않던데, 안 그래? 이야, 쌍둥이들, 박사하고 아름이 거기서 뭐하니? 아름이는 더 예뻐진 것 같다. 지금 옆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주인 아저씨랑 202호 신혼부부지. 분명 이 중에 침입자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신발 우리 집 옥상에 있던 커다란 발자국이랑 크기가 똑같아. 이 녀석들 불필이 좀 불어보랬더니 뭐하는 거니? 불필이 배우러 온 녀석들이 신발장 앞에서 뭐하냐? 내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 혼난다. 열심히 배울 거면 가르쳐주고. 네. 우와, 아저씨, 저 가족 사진 진짜 잘 나왔어요. 아저씨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녀석 또 딴소리구나. 가끔 이렇게 딴소리 잘해요. 언니랑 오빠도 풀필이 배웠어요? 그럼 이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르쳐줬는걸. 우와, 그럼 정말 잘하겠네요. 뭐, 제법 하더구나. 쟤, 내가 물어볼 때는 구박만 하시더니 아름이랑 저랑 차별하시기에요. 저는요, 아저씨 풀필이 소리 좋은데요, 경록이 오빠가 부른 풀필이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오빠도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너희들 아무래도 풀피 배우러 온 것 같지가 않은데, 혹시 너희들 우리 경록이 만나러 온 거 아니냐? 뭐야, 불길해. 이 아저씨 뭔가 알고 있나 봐. 어떡하지? 혹시 우리가 왜 여기 온지 벌써 눈치채신 거 아닐까? 이 애들 좀 봐. 놀랐니? 우린 그냥 오빠 피리 소리를 듣고 싶었을 뿐이에요. 네, 맞아요, 아저씨. 형 본 지도 오래됐고요. 아름이,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 경록이 좋아하지? 풀피리는 다 핑계고 경록이를 보러 온 거지? 아저씨,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뭐야, 아름이 너 경록이 형 좋아하는 거였어? 어떻게 나한테도 말을 안 할 수 있어? 아이, 진짜 아니에요. 농담하시는 거죠? 저는 부끄러워 그러는 거냐? 나도 어렸을 때 옆집에 살던 누나를 정말 좋아했었지. 진짜로 그냥 피리 소리를 듣고 싶었을 뿐인데. 그래, 알았다. 그런데 일을 어쩌냐? 경록이가 지금 집에 없는데. 어떡하지? 경록이 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게 말이야. 이거 아름이 섭섭해서 어떡하지? 그렇게 슬픈 표정 보이면 안 되는데 말이야. 슬픈 표정이요? 그만하세요. 정말 아니에요. 그럼 경록이 형은 언제 나갔어요? 어디 간 거예요? 그래, 우리 경록이는 어제 아침에 학교에서 과학 캠프 간다고 나갔단다. 집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나간 거네요? 뭐 처음부터 우리 경록이를 만나러 온 거였으면 굳이 이럴 필요는 없었을 텐데 말이다. 그러네요, 아저씨. 무슨 소리야? 경록이 오빠 보러 온 거 아니잖아. 풀필이 배우러 온 거잖아. 우리 경록이 형 보러 온 게 아니라 풀필이 부는 거 배우러 온 거 맞아요. 아저씨, 제가 먼저 풀필이 불어볼 테니까 맞게 잘 부는지 봐주세요. 정말 제법이구나. 이 녀석아, 그렇게 불면 소리가 나냐? 그렇게 부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아름이랑 똑같이 가르쳐줬는데 넌 왜 못하는 거냐? 무턱대고 힘만 줘서 부는 게 아니야. 우와, 이게 뭐야? 괜히 풀풀이 배우겠다고 해갖고 아까 그냥 집에 갔으면 좋았잖아. 그렇다고 거기서 울어버리면 어떡하냐? 뭐야, 우리가 풀풀이를 꼭 배울 필요는 없었잖아. 배워두면 좋지 뭘 그러냐. 근데 누구지? 아저씨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고.
발자국이 옆으로 나 있었는데 주인집 아저씨, 경록이 형, 이백이호 신혼부부 이 중에 범인이 있다면 주인 아저씨 또 경록이 형도 아니고 에이, 그럼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 지금 가보자. 뭐라고 얘기를 꺼내지? 무턱대고 범인이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처음에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야 될 텐데 이렇게 어두워져서 일단 풀피를 불 수 있나부터 물어보자고. 범인은 풀피를 불 수 있어야 하니까 말이야. 202호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시간을 벌어야 돼.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내가 처음에 인사를 하고 나면 네가 우리 소개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풀피리 얘기를 해볼게.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저씨. 죄송하지만 시간 좀 내주세요. 누나라고 몇 번 인사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전 나박사고요. 얘는 나 아름이에요. 아 그래, 그런데 무슨 일이냐 이 밤에? 혹시 풀피리 불 줄 아세요? 나뭇잎으로 피리처럼 소리 내는 거요. 아, 풀피리? 어렸을 적에 불어는 봤는데. 아, 그러세요? 여기 경록이 형 아저씨가 나뭇잎으로 후후 불어서 피리처럼 정말 이쁜 소리를 잘 내시거든요. 우리도 지금 아저씨께 배우고 오는 길이에요. 전 잘 못하지만 아름이는 정말 잘해요. 아저씨도 한번 불어보실래요? 아, 아니야. 나도 박사처럼 풀피리는 잘 불지는 못했거든. 그럼 혹시 아저씨, 언니는 풀피리 불 줄 아나요? 아니, 아니도 불지 못할걸? 그런 거 할 줄 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누나 집에 없나요? 풀피리 불 줄 아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아내는 집에 없어. 사실은요, 아저씨랑 언니가 풀피리를 불 수 있는지 대기를 했거든요. 아, 저런, 아, 그랬었구나. 미안해서 어쩌지? 아저씨는 경록이 형네서 풀피리 부는 소리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 아저씨 정말 풀피리 잘 부시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아니 못 들어봤지만 풀피리 소리가 어떤지는 내가 알지. 아, 그러세요? 아름이가 잘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그럴까? 내게 그런 영광을 주다니 고맙구나. 그럼 들어보자. 대신 저보고는 불어보라고 하지 마세요. 전 아저씨께 혼만 났거든요. 아름이는 칭찬만 듣고요. 저런, 그랬구나. 아저씨, 그럼 한번 불어볼게요. 못한다고 흉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 그럼 알지. 혼자 듣기가 아깝겠구나. 너 아까는 잘 불었잖아. 그러게, 갑자기 안 되네. 괜찮아, 얘들아. 연습 더 해서 다음에 꼭 들려주렴. 아무래도 나뭇잎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저씨가 한번 불어보실래요? 아, 글쎄 잘 될까? 아주 옛날 일이 되나서 말이야. 친구들 중에도 풀피리를 곧잘 부는 애도 있었지만 난 잘 못 불었어.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어디 한번 불어볼까? 아, 정말 어렵구나. 잘 안 되는데.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예쁜 소리가 날 거야. 그때 꼭 다시 들려줘야 한다. 네. 이 아저씨도 아니면 대체 누가 범인이라는 거야? 그러게. 경록이 형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그럼 누가 이 집에 또 사나?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또 뵙네요. 어제도 오시더니 오늘은 또 어쩐 일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거실 벽에 페인트 좀 칠하려고 왔었는데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는 통에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잤지 뭡니까? 어머, 이 아저씨 발이 엄청 커. 봤어? 응, 봤어. 게다가 어젯밤에 이 집에서 잤다고? 수상한데. 아, 그러셨군요. 이제 이웃이 됐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유, 아저씨 어젯밤에 고생하셨겠다. 그러게요. 그런데 저 아저씨는 누구세요?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요? 아, 처음 보는구나. 다음 주에 201호로 새로 이사 올 사람이야. 뭐야? 그럼 겨울방학 때는 여기 없었다는 거잖아. 그러게. 근데 저 집이 좀 이상한데? 괜찮을까 모르겠다. 이상하다니요? 뭐가요?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가기 며칠 전부터 새벽마다 저 집 베란다에서 극극극극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 내 아내도 듣고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그랬지. 극극? 응. 전에 살던 사람도 그래서 이사간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사람 이사가고는 그 소리가 다시는 안 나더라고. 극극?
그게 무슨 소릴까요? 아 글쎄 무슨 새소리 같이 구구구구 하고 울잖아. 근데 도대체 어떤 새가 새벽마다 그 집 베란다로 날아드는 건지 원. 새소리가 구구구? 아 그건 비둘기 소리 같은데요? 어젯밤에 또 그 소리가 나던데 괜찮을라나 모르겠다. 한동안 괜찮았는데 어제 또 나더라고. 그럼 그동안엔 한 번도 그 소리가 안 났던 거예요? 살던 사람이 이사가고 나서는 말이에요? 그랬었지. 그런데 어제는 또 그 새가 옆집 베란다에 들어왔는지 극극극극 하는 소리가 나지 뭐니. 어? 내가 너무 수다를 떨었나 보구나. 아, 그럼 학생들 다음에 또 보자. 네,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열렸어. 좋았어. 상당히 지저분하군. 그 아저씨 어제 거실벽에 페인트 칠하러 왔었다고 했잖아. 그러게, 새로 칠한 것 같진 않은데 페인트 냄새도 안 나고 말이야. 거짓말이었군.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집에는 왜 온 거야? 그 아저씨 정체가 뭘까? 점점 흥미로워지는군. 맞아. 페인트 칠도 안 했으면서 칠하러 왔었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전에는 들리지 않았다는 소리가 어젯밤에 또 들렸다고 하고. 그래, 그 소리 이상한 소리 말이야. 아저씨가 베란다에서 났다고 그랬지? 뭐야, 여긴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낡은 거야? 그러게, 거실이랑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마치 다른 집 베란다에 와 있는 것 같아. 수저가 왜 베란다에 떨어져 있는 거지? 이것도 수상한데. 아름아! 여기도 이상해. 이것 좀 봐. 여기 이쪽 벽 색깔이 다른 면이랑 다른 것 같아. 조금 더 진해. 아직 촉촉한 거 보니까 새로 덮은 지 얼마 안 됐나 봐. 혹시 그렇담? 이거였어, 그 소리. 왜 여기만 새로 벽을 덮고 칠해놓은 거지? 뭘 숨긴 걸까? 뭔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뭘 숨겨놓고 벽을 다시 덮은 거지?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베란다도 이렇게 허름하게 한 거야. 맞아. 3층 베란다는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같은 건물이니 처음 지을 때부터 같은 색으로 칠했을 테고. 그렇다면 처음엔 여기도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을 거야. 그래, 그래. 지금 당장 파보는 거야. 근데 예전에도 이런 소리가 났었댔잖아. 전에 이 집에 살던 사람도 여기다가 뭘 숨겼었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새로 이사오는 사람이 그 숨겨놓은 물건을 찾으러 온 거 아닐까? 아, 맞아 맞아. 물건을 찾기 위해 일부러 이사를 여기로 오는 거지. 아직도 멀었냐? 아이, 거의 다 됐다니까. 이렇게나 깊게 구멍을 파고 숨겼다는 건 아주 대단한 물건이라는 얘기 아니겠어? 이게 대체 뭐야? 꼭 마법사의 구슬처럼 생겼어. 예전에 본 영화에서 본 것 같아. 그 아저씨 혹시 마법사인 거 아니야? 진짜 마법사라면 이렇게 깊이 숨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면 말이야. 어서 아까 꺼낸 종이도 펼쳐봐. 뭐라고 쓰여있나 보자고. 이게 뭐야? 남산 TN345DO3192H 축제. 에이, 아니잖아. 축제라? 무슨 행사 같은 건가? 장소를 적어놓은 것 같기도 한데. 위치를 표시해놓은 건가? 도통 뭔지 알 수가 없네. 어렵다, 어려워 정말. 남산T? T가 타워의 약자라면? 그렇다면 이건 남산타워를 말하는 건가? 맞아 맞아, 그렇구나. 그럼 그 다음 숫자들은 뭐지? 배고파. 야, 빨리 해석 좀 해봐.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떡해. 밖에 벌써 완전히 깜깜해졌단 말이야. 이러지 말고 우리 이거 가지고 가자. 그러다 들키면 어쩜. 왜 들켜. 저 시멘트를 다시 발라놓고 가면 되지. 저걸 어떻게 다시 발라. 물 좀 갖고 올래? 자, 이렇게 구멍을 메워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감쪽 같을 거야. 자. 우와, 거의 완벽에 가깝군.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가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는데 말이야. 너희들 어디서 놀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엄마, 배고파요.
아, 자, 그럼 이제 오늘 찍은 사진들을 좀 살펴볼까? 보면서 차근차근 퍼즐 맞추듯이 맞춰보자고. 남산 T는 남산 타워를 의미하는 거고, 저 숫자들은, 그래, 이건 날짜 같은데? D는 day의 약자인 것 같고, 0319는 3월 19일이라고 한다면 22H는 22시, 즉 밤 10시. 와, 대단한데 나름. 그런데 종이에 적힌 3월 19일이면 바로 내일이잖아. 정말 그러네? 근데 이건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이것만 알아내면 되는데 말이야. 남산타워 N345 3월 19일 밤 10시 축제. 아무래도 남산타워 안에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단 말이야. 으아, 역시 똑똑한 나 박사의 반쪽이라니까 자격 있어. 내가 왜 네 반쪽이냐? 징그럽게.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기만 해봐. 잊고 있었어? 우린 쌍둥이잖아. 그러니까 너랑 나는 서로의 반쪽인 거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러 갈까? 인정할 건 하라고. 끼워 맞추지 좀 마. 퍼즐하냐? 반쪽은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한 번만 더 반쪽이라고 해봐. 안 봐줄 줄 알아. 오, 형 왔네. 캠프는 재밌었어? 뭐하고 둘이 있었어? 늦은 시간까지 잠도 안 자고 말이야. 뭐야, 너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오늘 찍은 거야? 또 무슨 일 있었어? 어, 말해봐. 형, 이게 뭔지 알아? 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사진을 찍었단 말이야. 이건 외계로 메시지를 보낼 때 쓰는 메신저잖아. 어디서 찍었는데? 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에이, 형, 그런 게 어딨어. 장난하는 거지? 외계 메시지? 농담하지 마, 오빠. 오빠는 외계 생명체에 너무 빠져있어. 이건 외계 메신저가 틀림없어. 외계 생명수 나뭇잎을 입에 물고 풀어주면 암호가 흘러나오지. 그러면 외계 별에서 소리를 듣고 별똥별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나뭇잎이라고? 그리고 이 메신저로 외계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 외계에서도 번쩍번쩍하면서 답을 주는 거지. 나뭇잎을 본다면 그 풀피리 소리? 뭐 어떤 소린지는 모른다만 암튼 이건 그 메신저가 확실해. 박사, 너 이 사진 어디서 난 거야? 아님 네가 찍은 거야? 에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집 옥상에. 아, 뭐? 우리 집 옥상? 몰라, 옥상 창고에 이게 있더라고. 그 옥상 천장에 이걸 세워뒀던 흔적도 있었어. 진짜야, 형. 이것 때문에 아름이랑 나랑 오늘 무지 바빴지 뭐야. 고생 진짜 진짜 많이 했어. 우리 집 옥상에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외계인이란 말이야? 그럴 수도 있지. 혹시 생명수 나뭇잎 같은 거 못 봤어? 그것만 있으면 우리도 외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텐데. 앞면 뒷면 모두 무늬 없이 매끈하게 생겼어. 옥상 창고에서 발견하지 못한 거야? 외계에 메시지를 보내자고? 우린 외계인이 아니잖아. 외계인이 아니어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야, 형? 그럼 보낼 수 있고 말고. 이런 메신저와 생명수 나뭇잎만 있다면 그래, 누구든지 외계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했어. 그런데 생명수 나뭇잎을 어디에서 구해오지? 생명수 나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생명수 나뭇잎 대신 그냥 풀피리 부는 그 잎으로 해보면 안 될까? 소리가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집 옥상에 왔다 간 사람을 추적을 했는데 이상한 구슬 상자랑 암호가 적힌 종이를 찾아냈어. 그래? 그게 어딨어? 종이에 암호가 적혀 있었다고? 그럼 너희 둘이서 암호를 모두 풀었어?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놓쳐버릴 순 없지. 우리도 어서 외계에 메시지를 보내보자고. 지금 당장 말이야. 지금 당장 메시지를 보내보자고? 이 밤에?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니까 말이야. 왜? 너희들 무슨 문제 있어? 아니야, 아니야, 오빠. 아무 문제 없어. 해보자. 그럼 우선 풀피리 부는 나뭇잎을 하나 가져와 보자. 그게 중요하니까 말이야. 사실은 옥상에서 주운 나뭇잎을 가지고 있어. 아니, 그걸 왜 얘기 안 한 거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나도 처음 보는데 정말로 앞뒤가 똑같이 아무런 무늬도 없이 매끈하게 생겼네. 정말 신기하다. 그렇지만 형, 메시지를 빛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잖아. 뭐 일단 옥상으로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이용해보자고. 있어야 할 건 거의 다 갖춰진 것 같으니까 말이야. 혹시 말이야, 우리가 외계로 끌려가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이 생기진 않겠지? 아이, 소심하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안심해, 내가 있잖아.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니. 동생들아, 고맙구나. 정말로 흥미로운데 그래? 근데 형, 문제가 있어. 암호를 풀긴 풀었는데 완전히 풀진 못했어. 아름아, 형이랑 처음부터 다시 맞춰보자. 그래, 암호는 분명 어렵진 않았는데 꼭 하나를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오빠가 풀어줘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형, 암호부터 풀고 가야지.